저는 여기서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삽입 꼭 안 해도 된다. 외모도 사실 양보다는 질인데 그러니까 외모 질인. 학원 같은 데 보낼 수도 없고 직구를 날려주세요. 너 못한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관계 전에 애무도 오래 해주고 분명 좋은데 막상 삽입만 하면 너무 아파요. 젤을 써본 적도 있는데 몇 번 움직이면 다시 아프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하고 싶어 하는데 아프니까 제가 자꾸 도망가게 돼요. 제 질이 너무 작은 걸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뭐 조용히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다 술을 먹었죠? 아, 이런 그냥 이거는 뭐 경험 있어요? 아니 저예요? 모든 경험을 일단 물어봐요. 오늘 주인공이에요. 네, 아 경험이 있긴 한데 어 있어요? 있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니 그쵸 이게 약간 사람마다 남자 크기가 다르듯이 여자의 크기가 다른 것도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 근데 약간 저 바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사람마다 당연히 음경의 크기도 다르고 질의 크기도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 질구의 넓이 크기는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날지언정 여성의 질 자체는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주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 어릴 때부터 성인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질 안쪽에 주름이 많아지는 게 질이 이제 성장했다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내가 작아서로 접근할 일은 저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예외적으로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뭐 분위기나 뭐 이런 거 동의하에 했는데도 만약에 정말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면 진짜 뭔가 질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좀 예외적인 거긴 하지만 보통 근데 이런 경우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질 경련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아예 그러니까 질구가 다쳐서 근데 저는 이제 애무도 오래 해줬고 분명 좋대요. 근데 삽입만 하면 아픈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정신적인 부분도 있는 맞아, 것 저는 같아요. 그건 삽입에 것 같아요. 대한 약간 그런 두려움 같은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 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봤었을 때 잘 즐기는 여성이 조금 뭔가 안 좋아 보이는 뭔가 가벼워 보이는 인식도 분명히 있고 그 남자를 하게 되면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묻어나 있는 인식들이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조금 예민한 편인 사람들은 근육이 긴장을 잘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유달리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그러면은 또 못 누면 어떡하지? 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만나면 계속 그렇죠. 무한굴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삽입 꼭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계를 생각하면 삽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삽입에 대한 집착 자체를 조금 왜냐면 그 전까지는 좋다고 했으니까 단계를 조금씩 점차 늘려가도 되는데 이게 무서우니까 아예 지금 도망까지 가게 돼버리잖아요. 여자친구분이 도망가게 되네. 저는 또 하나의 그 그냥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이제 삽입하는 거가 두려우면 자위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내 손으로도 자위를 한번 해보고 자위를 해보면서 본인의 감각에 대해서 좀 느껴보고 좀 이완도 해보고 자위는 또 남자친구 성기를 내가 내 맘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손가락은 내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공감은 맞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데 애무도 오래 해주고 분명 좋은 데가 저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게 맞았을까? 왜냐면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 정말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좀 느껴보고 그게 이제 성관계 시에서도 느껴진다면 그건 이제 좋은 게 맞는 건데 의식적으로는 남자친구가 만져주고 하니까 좋다라고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온전하게 내 몸이 준비될 정도의 좋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자친구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잘한 게 아니라 오래만 했다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전혀 원하지 않는 것만 공격을 그렇죠. 한 건가? 애무도 사실 양보다는 질인데 그렇죠.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나는 문제 없지. 너무 많아. 그래서 외모 학원 같은
같은데 보낼 수도 없고. 아! 제가 처리했습니다. 네.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얘기하세요. 그냥 진짜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다. 뭐 아프면 아프다. 이게 정말 뭐 질 경련이나 이런 걸로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남자친구도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 노력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도망가는 선택보다는 직구를 날려주세요. 너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단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여성이 잘 즐기면은 가벼워 보이고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 자체로도 사람이 경직되게 만드는 데다가 내가 조금 더 예민한 편이거나 이러면 근육이 더 긴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삽입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도 충분히 성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발전시키기 좋은 방법으로는 자위를 해보는 건 어떠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시면은 남자분이 서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조금 더 잘 해볼까? 뭐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밑에 이메일로 많은 상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끝.